그제 윤시윤은 얼큼하다. 아니 왜? 되게 착한 이미지인데. 증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어. 뭐야? 어. 아, 잠깐만. 아, 어디 가 이거? 이거 뭐야? 아, 잠깐만. 이거 어디 가 이거? 이게 뭐야? 어디 가 이거? 아,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야. 아니. 야, 신동엽 씨 아까 그 눈빛 그대로인데요. 아니야. 자, 눈빛이 어디 가? 잠깐만요. 아니요. 제목을 보시죠. 읽어 주세요. 윤시윤 박신혜 향한 나쁜 눈.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이렇게 아까 처음 봤는데 되게 친근감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드레스가 길어가지고 약간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신발에 씹힌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다리를 보고 있는, 그러니까 발을, 다리가 아니라 다리를! 아니, 다리가 아니라 신혜씨! 아니 근데 그 상황은 신혜 씨가 아마 해명을 지금 명쾌하게 해주실 거예요. 신혜 형, 이 사진 걱정 안 해도 돼요. 이 기사 봤죠? 네, 저 봤어요. 네. 근데 정말로 제가 그 드레스 밑단이 네. 그 뜯어지면서 굽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. 봐봐요. 네. 그래서 진짜 자세히 보면은 네, 발을 같이 보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신혜 씨는 이 신혜 씨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?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지금 박신혜 씨 표정이 진짜 짜증나요. 아니요. 고구마 하나 주세요. 고구마. 진짜. 에이 고구마. 아, 이 고구마 또 있었어요. 고구마 몇 개가 있는데 오늘. 아무리 책을 좋아하고 아무리 뭐 지적이어도 네. 윤시윤도 남자다로. 엑스파.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박신혜 씨도. 떠돌고 있는 소문이 포착이 됐습니다. 이걸 제 입으로 말해도 되나 정말 망설였습니다. 근데 할 건 해야죠. 주제가 뭔가요? 박신혜는? 박신혜는? 김지훈을? 김지훈을? 좋아한다. 박신혜는 김지훈을 좋아한다. 이게 뭐 여러분들 에이 뭐 드라마니까 사실 말이죠. 연기자분들 커플의 80%가 같은 작품을 하고 나서 후에 정이 들어서 커플로 공개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신혜 씨의 그 감정을 좀 느꼈습니까? 많이 느꼈죠. 네? 네.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서 네. 항상 이렇게 저를 때려요. 스킨십을. 네. 이거는 이게 굉장히 친밀감의 표시거든요. 신혜 씨가 진짜 때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. 엑스파. 자, 지훈 씨, 뭐 주변에서 봤을 텐데. 근데 되게 밝아요. 그러니까. 제가 만약에 100명한테 들은 99명은 네. 다 뭐라 그러지? 그 분위기 메이커라 그러나? 분위기를 되게 밝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성격이 워낙 좋아서 네, 네. 지훈 씨한테만큼 좀 과하게 해주는 걸 못 느꼈어요? 예, 네,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 혼자서 김치국을 드세요. 아니요 이거 지훈 씨가 준비했죠? 아니요 지훈 씨 어떻게 된 거예요? 애교가 많다는데 아니 제가 말투 자체에 네. 좀 애교가 많이 섞여 있어요. 저희 어머니께서 애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예를 들면 어떤 애교들이 있습니까?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무뚝뚝하시거든요. 네.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 너무 애교가 많으세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딸 이게 아니라 우리 딸랑굽 밥 먹었어 딸랑굽? 이렇게. 딸랑굽? 저 딸랑굽은 뭐예요? 여보 나 설거지 좀 해주라 약간 이렇게 말투 끝마다 이렇게 네. 아, 그걸 신혜 씨가 배워서. 네, 그게 저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. 한 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평소 저한테 해주지. 그래요, 김준현 씨한테. 그대로 하면 됩니다. 네. 뭐 이렇게 오빠들이 되게 장난을 많이 쳐요. 네. 양쪽에서. 하지 마요. 나한테 왜 그래. 하지 마요. 나한테 왜 그래. 약간 이런. 팔꿈치를 찍네요, 지금.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니라 지훈 씨 지금 봤는데 오빠 하지 마요. 작작 해놔 막 이런 거. 죽었나요?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요? 엑스파. 이경 씨 애교 저거 돼요? 이렇게 오빠 뭐 오빠 나 밥 좀 사주세요. 선배 학교 선배예요 제가. 오빠 오빠 등록금 좀 내주세요 한 번. 오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. 맛있는 거 사주세요. 학교 앞에 아빠 들어오라고. 선배님 저 회 먹고 싶은데 회 한 접시만 사주세요. 너가 잡아 먹어.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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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잘 잡으니까. 저 똑같은 거를 신혜 씨가 한번 회 사달라고. 지윤 씨한테. 큐. 오빠. 저 회 먹고 싶은데 회 사주면 안 돼요?